제규어 랜드로버가 신 EMC 이후로 TL의 볼로레, TL의 볼러리어 큐트를 임명했다. TL의 볼로레는 오는 9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30일 제규어 랜드로버에 따르면 타타 손스, 타타 모터스 및 제규어 랜드로버 회장 찬드라 세카란, 샨드로서 카런은 TL의 볼로레를 제규어 랜드로버의 새 CEO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놀라운 혁신을 실행한 전력이 입증된 세계적인 기업 리더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 새롭게 선임된 TL의 볼로레는 자동차 사업에 폭넓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르노그룹의 CEO로 재직했으며 글로벌 자동차 공급업체인 포레시아, 포리셔의 고위직을 역임한 바 있다. TL의 볼로레는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브랜드 헤리티지, 아름답고 세심한 디자인, 정교한 엔지니어링 무결성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제규어 랜드로버를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이끌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한다며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유명한 제규어 랜드로버 직원들과 함께 상징적인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팀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다. TL의 볼로레는 랄프스페스, 프로페서.dr.랄프스페스의 후임으로 랄프스페스 CEO는 임기 이후 제규어 랜드로버의 비상임 부회장직을 맡게 된다. 샨드라 세카라는 랄프스페스가 제규어 랜드로버에 대해 10년 동안 탁월한 비전과 리더십을 발휘해준 것에 감사한다며 타타 손스 이사회의 새로운 비상임 이사 자리에 오른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